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흔적을 최고의 빈티지로 생각하며 영상에 옮기는 빈티지 여행입니다. 오늘은 또 너가 반기는구나. 야, 여기는 또 아주 옛날 오래된 집이 이렇게 있네요. 아주 운치 있는 그런 멋진 집인 것 같습니다. 저기 어디서 오셨어? 저 어디서 왔냐고요? 네. 저는 동네를 전문적으로 동두천 동네를 이렇게 좀 찍으러 다녀요. 왜냐면 혼나는 거 아니야? 저 동네 사람들한테. 아, 그러니까 아저씨 끼고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 그 그냥 다니면 혼나니까 아저씨 끼고. 저기 차봉산이야. 저기 마차산이고. 저기 마차산. 아, 꼭지. 아, 여기는 뭐예요? 여기요. 어디요? 여기. 마을회관. 아, 마을회관. 써 있잖아, 저기요. 아, 근데 여기 안온 구통이네요. 네. 어. 한번 네. 저 위로 좀만 더 올라가면 돼요? 아니야, 차 못 올라갔어. 어. 저기 하얀 차 있잖아. 예. 네. 널리 댕기는 차 있잖아. 예, 예. 네. 거기서 밖에. 아, 그쪽에, 그쪽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예. 구정장 떴었어, 그래서. 아, 거기서요? 예. 숯죽 오고. 아, 그래가지고. 나무 베어갖고. 예. 옹기를 구웠네, 그러면요. 옹기 항아리, 도. 항아리. 항아리. 그게 옹기지, 뭐. 네. 옹기 항아리. 예. 네. 아, 그래가지고. 도둑놈만 사는 동네 아니야. 예. 네. 돌 많고. 아니, 그건 내가 누구한테 들었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잘못된 이야기나? 잘못된 거지. 지금에 당연히 없겠지. 근데 옛날 얘기겠죠. 도둑놈이 어딨어, 여기. 옛날에, 아주 옛날에요. 옛날에. 무정 간첩이 예. 저 절에 와서 봤다고 막 그랬었어. 아, 무장 간첩이 또 저 예. 옛날에 절에까지 저기 왔었구나. 절에. 저 그쵸. 절에도 나무 떼고 살았어. 그 전에요? 지금 나무 떼는 사람 없어요. 예, 그래요? 근데 나무 벌려놨어, 근데 작년에. 아니, 근데 이 동네 어디 집, 어디 빈집 나오는데 살 데 없어요? 근데 안 판, 저 많이 달래. 땅값이 다 사대. 땅값이 비싸요? 몰라, 나도요. 비싸게 주면 누가 사? 아니, 제가 좀 여기 와서 살 데 없어요? 아, 진짜. 근데 비싸게 달린다니까요. 비싸게 달래요? 아, 돈을 벌어서 사야죠. 비싸게 달라고 그러면. 돈 있으면 사셔, 돈 많으면. 아, 돈을 벌어 사야죠. 제가 지금 돈이 어딨어요? 돈을 벌어, 열심히 벌어야죠, 이제부터. 어, 아, 근데 어제, 제가 사실 어제 여기 와봤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 여기요. 여기 뭐가 좋아? 아유. 틀렸지. 저것 때문에 약간 좀 그런데 그래도 여기가 살기 좋아요. 뭐가 네. 좋아? 저 길 그래. 앞에 나서 틀렸지. 길 나서요? 네. 어. 여기서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예. 아, 또 정미도 예쁘다. 절 둘이나 있어. 그게. 그러면 저기 아저씨 인간이 없었어.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나도 바깥에 가서 있다가 또 왔어 우리 집으로. 바깥에 사시다가? 저 봉안리. 아, 봉안. 여기야, 이거 봐봐. 여기 어디요? 돈이 많아요, 나쁜 돈이. 야, 같이 들어가면 저기 안 해? 어디, 저 안에, 저 위에? 아, 이 조금만 올라가면 돼. 저, 어, 올라가봐요. 어우, 나. 어우, 데이트끼리 야산 보니까, 어우. 이리 오세요. 예. 아니, 이거 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제 나 뱀 오늘 잡았다. 아, 뱀 잡았어요? 예. 네. 어, 뱀을 무서워해가지고 저는. 아, 진짜. 사실 어휴. 어, 여기에. 여기 예. 여기 돌멩이 딱대가 많잖아요. 아, 이거 돌멩이. 응. 아, 이게 구들장 돌멩이 썼던 거예요, 이게? 응, 이거 봐. 어. 여기 다 있잖아, 이거 봐요. 어. 이거 봐, 여기 낫대가 있잖아, 이거. 어. 아, 이런. 이런 구들장 돌멩이가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 여기 있잖아 이 바다 이제 고집을 시키나 이거 예 아
저거 누가 갖다 놨어? 거기. 야, 이게 다 옛날 구들장 돌멩이. 여기서 일단 구들장 키운 거야. 아. 저 위에 봐, 나 저거 다 있잖아. 예. 저 고등 안 쓰잖아. 예, 맞아. 어. 야, 이런 거를 보면. 이걸로 저기 바닥 깔면 좋죠. 그쵸, 이걸 구들장 바닥 깔면 좋지. 저 위에 깔고. 저거, 저긴 어디에요? 저기, 저 위에요. 저거 누가 벌통 갖다 놨나봐. 아, 벌통? 지금 잘 안 들어가. 예. 야, 봐, 구들장이 다 이제 다 들어가. 예. 아. 이게 봐, 이게 구들장이 다 놔두는 거. 아. 이거 갖다 해놓고 이 틈에다가. 예. 이따 이제 세면 발른데. 예. 아, 근데 아까는 저기 무슨 항아리 독 같은 거. 저 꼭대기인데 여기서 한참 올라가요. 아. 이거 말고 또 항아리 굽는 데가 저 위에 있었어요? 네. 어. 거기 가면 저거 있어. 거기 절. 아니, 절 말고. 절 지나서 가요? 안 지나서 가요? 절 안 지나서. 절 안 지나서 가서, 거기 항아리 굽던 데가 있었어요? 거기? 네. 어, 확실해요? 네. 어, 고맙습니다. 이게 나 고기 안 시켰잖아. 예, 네, 맞아요. 어, 하여튼 이거 구들장 있는 데가 있고, 저 위에 가면 또 항아리 굽는 데가 있었다, 옛날에. 네.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안 했죠. 지금은 없죠. 어, 예. 그럼 글로 한번 제가 또 올라가 볼게요. 같이 와보고 싶어, 올라가시죠. 예. 나 2시에 저기 가야 되는데. 너무 먼. 어,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은 절이 있는데요. 그 절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여기 이 마차산.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사실은 제가 여기 동두천에 오기 전에, 저도 자연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강원도, 뭐, 정선이라든가 영월, 태백, 이런 데를 한번 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너무 또 이 서울에서 멀고,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또 용기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 전철이 오는 곳까지, 그래서 택했던 곳이 바로 이 동두천인데, 야, 동두천에 강원도 오지 산골 못지 않은 정말 이런 멋진 곳이 있을 줄 몰랐네요. 동네도 너무 멋있고 올라가다 보니까 또 비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전원주택들도 한 곳, 두 곳, 그리고 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곳은, 누구한테 좀 알려주고 싶지 않은, 저만 알고 싶은 그런 멋진 동네네요. 이거는 또, 산딸기 아닙니까? 야, 진짜 뭐 빨간 게 산딸기가, 야, 이렇게 빨갛고 먹음직스럽고 예쁠 수가. 야, 이 계곡 옆으로 집을 아주 멋지게 꾸며놓으셨네요. 저쪽에 보면은 자기만 공유할 수 있는 호수도 만들어놓으셨고 정자도 있고 그 산 밑에 집도 멋지게 해놓으셨네요.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마차산 용암사라는 곳이네요. 길을 따라 또 쭉 올라가 봐야 됩니다. 저기 또 위에 절이 보이네요. 야, 올라가니까. 무시무시한 개도 보이네. 아, 저기 위에 있는 절이 서광사네요. 서광사라는 절이 이 동네 맨 끝에 저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절을 구경을 하고 돌아가야 되겠네요. 마차산 서광사.
여기가 대웅전이네요. 서강사 동네 맨 위에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저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저기 동두천 시내가 조금 보이네요. 자, 저 위에 있는 절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잠시 계곡에서 쉬고 있습니다. 정말 이 폭포, 작은 폭포 같은 이 계곡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물소리를 들으니까 절로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